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 2017년 7월 21일 홍콩 시간으로 14시 37분입니다. 저희는 오늘 이제 쭉 투어를 와가지고 지금 이제 홍콩 트램을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중간입니다. 지금 뭐 저 오늘 날씨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30도를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그 일행들하고 같이 와서 첫 번째 트램을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아직 아저씨부터 타라서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. 근데 어쨌든 앉아서 갈 건 오늘 기대는 하기 힘들고 그냥 서서 가는 구경 정도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쪽에 이제 그 많은 관광객들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서 여행 수단으로서 쓸 수 있다는 트렌드 있기 때문에 긴 설명보다는 뭐 탐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이곳에서 도착을 해서 트램을 타고 잠시 좀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손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고 바로 이동하면 같이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까지 이제 홍콩 날씨가 상당히 엊그제까지 비가 많이 오고 했었는데 어제부터 좀 날씨가 되게 시작해가지고 조금 개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한테 오늘 투어를 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. 근데 햇살이 좀 무지하게 강해가지고 조금 더운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투어를 해볼 예정입니다. 어제가 먼저 이제 사람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아마 제일 이쪽으로 투어를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나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큰 의미보다는 시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식으로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더운 날씨라 기분 자체가 습해서 상당히 추운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